서울 마포구청입니다.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양말 인형을 만듭니다. 국내 화상은 9세 이하 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. 특히 양말 인형이 소아 화상 환아에게 심리치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작년에 누나 따라서 한번 이 봉사활동 똑같은 거를 해봤는데 이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에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.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고 손도 넉넉하게 넣어봅니다. 집중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애씁니다. 이 인형을 받고 좋아할 환우들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. 화상으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외모가 막 뒤틀리거나 변형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면서 이중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뭐 큰 힘은 아니겠지만 작은 의지라도 될 수 있도록. 오늘 만든 인형은 총 68개입니다. 소아 화상 환자들의 피부 조직이 손상되고 약해진 것을 감안해 부드러운 재질의 수면 양말로 제작했습니다.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, 나눔의 향기로 가슴이 따뜻합니다. 3S 시민 리포터 양혜원입니다.